씨 지금 어디 가는지 계속 다와 갑니다. 제가 괜찮은 식당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왔네요. 이쪽 보이시죠? 그래서 자, 다 왔습니다. 예, 빅팔라스 레스토랑이네요. 한자로 하면 대궁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쪽에는 길다방이라고 작은 커피숍도 하나 있고. 자, 배고프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예. 자, 일단 시원하네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필리핀 한식 뷔페입니다. 한국 필리핀 페소로는 300페소, 한국 돈으로 하면 7,000원 정도에 한국 한식을 여러 가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제가 일단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볼게요. 음식이 밥, 뭐 플레인 라이스, 김치 볶음밥, 김밥. 이 김밥은 필리핀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세 가지 종류의 밥하고 불고기, 닭도리탕, 제육볶음, 낙지볶음, 뭐 이런 종류 한국 대표적인 그 음식들이 있네요. 한식들이. 그리고 그 외에 잡채, 어묵볶음, 소세지, 야채볶음, 뭐 김치 이런 사이드 디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음식에 빠지면 안 되죠.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가 있네요. 음식이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종류가 300페소면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 정도인데 한국 사람들은 가볍게 한식을 즐길 수 있는 금액이고 필리핀 사람들, 일반인들은 외식 날 정도 나와서 한국 음식을 체험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오지만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도 자주 오는 식당인가 봐요. 필리핀 사람들도 삼겹살을 거먹고 있으니까 가서 가볍게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맘. Can I sit? 역시 제 예상대로 김밥을 많이 먹고 있네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 대부분 매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What do you favorite? This one, the pork and the kimbap, and also the kimchi. 김치? Very delicious. 삼겹살에는 뭐니뭐니 해도 김치를 구워 먹어야죠. 이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코리안 스타일 is together vegetable. You know? Green, pork belly, 단마이 블랙페퍼 with salt, 고추장, 우알 쌈장, 갈리, 라이스, 단마이 라이스. You try. 안지, you also try. 저, 니들 갈릭 is very important. 라미, 코리안 베스트 레시피 원 삼겹살 파이브 갈릭. 원 삼겹살, right? And then, 5 garlic. Hey, Rami. You try it. Sorry, just kidding. Only one 삼겹살 is half garlic, half garlic. 제가 마늘 좀 넣고 장난을 쳤는데 의외로 잘 먹네요. 삼겹살은 역시 소주죠. 제가 장난도 치고 인터뷰도 응해줘서 사실 고마우니까 이 친구들한테 제가 소주 한 병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Miss, one soju please. You like? So? 코리안 베스트 인진 삼겹살 위드 소주 인 베스트. 자, 저 프리페어 삼겹살 원쌈 코리안 스타일 따가이. 유노 볶음밥. I explain to you. You try. 메리 라미까요. So all food 찹찹.
유 라스트 김치 얼복닭 유 라스트 김치 유 해브 김치 너 올 김치 and then vegetable also no more eat this one 찹찹 진리도 짧게 짧게 썰어서 낮에 피니쉬 just wait finish is rice 깜마이 시사미 오일 김 우리 딱 잘 익을 때까지 싹 덮어줘야 돼. 원래 호일에 싸야 되는데 호일 없으니까. Just wait 2 minutes. 이상 분락기. 나 이 안에 기둥 기부가 되는 게 아니냐? 그 안가 가까운. 올라? 올라? Okay, 2 minutes. 자, you try 봐, you try. Okay. This one Korean style 볶음밥. You try. 이건 무조건 맛있지 뭐. 딱 비주얼이 벌써 맛있어 보이잖아요. 나는 뭐니 낙인가? 그림이 뭐니 자꾸 길릿. 대박. 이 친구들 운 좋네요. 나 만나가지고 이 한국 음식 삼겹살 제대로 먹어보네요 오늘. 아유, 저도 이렇게 일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맛있게 먹어주는 거 보면 참 나 우리 딸들 같기도 하고 자 남이 자 저렇게 제가 만들어진 볶음밥을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뿌듯하네요. 야 딸이 가는 말이오. 제가 바쁘지만 가끔 짬날 때 여기 와서 필리핀 사람들한테 이 한국 음식 먹는 방법을 종종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세부에 있는 바이킹 뷔페처럼 수백 가지 음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렴한 금액 한국 돈 7,000원 정도의 한국 음식과 또 삼겹살하고 목살을 무제한으로 구워 먹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멘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식당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운 좋게 저를 만나면 제가 한국 음식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룬이었습니다. 나는 기자 보통 담복 우잉아 가는 게 얼마나 또 바까운 아 pas ke mangalanga ayo pak juga keteru gaun kayak kanang halang kayu no ya tuh ibu tungkut tung tambuka tuh ibu buya tuh itu kayak Pebble다. 이 아가씨들 또 여기 이렇게 앉아있네. 커피는 또 그렇게 먹는 게 아니지. Do you like coffee? I spread you. This one. 이 필리핀 스타일 is not sweet. So I explain to. So sugar 봐, sugar. 싫어? 싫어. You try. You also. You also. You want? You want? You try, ba. Ah, 이 필리핀 사람들이 단 걸 엄청 좋아해서 이거 좋아하는데 부끄러워서 이런 걸 달라고 얘기를 못해요. 참나. 아유, 내가 또 커피 먹는 법도 알려줬네. 아유, 어쨌든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아이, 야때 부터 나는 흙도가 좀 담보가 바보이. 아이, 너 나는 버리는 아이, 내 앞에 부터래. 아, okay, thank you. And then one ice mango bar, please. 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기
집의 자랑인 저 망고 아이스바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디저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역시 식구엔 필리핀에서는 망고를 먹어줘야 돼요.